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쉬시지도 못하고 아예 아닙니다.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지난번에 이제 두번 저희가 공개 상담했었고, 오늘이 세 번째지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처음에 아드님 문제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아드님 문제로 상담했을 때, 악플이 많이 달려가지고. 네, 이번 또좀 댓글 좀 금지해서 할수 있을까? 당연히, 네, 댓글 금지해달라면 당연히 댓글 금지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따님 상담했던 내용은 댓글 금지해달라 해서 댓글 금지했었고, 오늘도 댓글 금지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요거 화면 비디오 꺼도 돼요? 끄셔도 됩니다. 예. 표정 신경 쓰느라고 제가 아예 할까 봐. 괜찮습니다. 끄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해보셔요. 오늘 이제 공개 상담을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시자면 의논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어 신청하셨을 텐데 편안하게 네. 선생님, 먼저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 아들이 2년간 게임 중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 말씀하세요. 예. 말까지 하면 2년이야. 아직 2년은 채안 됐는데, 예. 오늘 알바 나갔어요. 오, 그리고 아이고, 잘 됐네요. 예. 어제도 알바 나가고, 그리고, 뭔 얘기 하려고 했지? 자기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제 알바해서 돈을 좀 벌겠다고 일단 요번 주까지 일단 하고 뭐 알바 하려고 여러 군데 저기 원서를 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아무튼 일단 어제 오늘 하루 종일 가서 알바하는 걸 일단 나갔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이제 상담할 때는 이제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게임 중독이 돼서 아예 폐인이 될까 봐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봐 그거를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게임에서 빠져나와서 알바를 간 거니까 아 얘가 결심하면 이제 게임에서 빠져나올 게임 안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이 알게 돼서 진짜 기적과 같이 느껴져요. 일종의 기적인 것 같아 이거는. 그러네요. 그리고 예. 그리고 마음에서 느껴진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선생님 상담 받고 나서 마음으로 그냥 허용해서 그런 것이 느껴졌는지 뭐 그전에도 뭐 얘가 게임한테 구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걱정을 했죠. 계속 걱정을 했는데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냥 뭐그몸 걱정, 밥 챙겨주는 거뭐 들어와서 밥 먹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영향이 어떤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상담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얘가 알바를 나가기, 일단 집 밖을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너무 기적처럼 생각이 되고, 선생님 상담 받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서 일단 좋은 얘기 감사 먼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아유, 상담할게요. 저한테도 기쁜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잘 네네. 됐네요. 그 아드님 예. 이야기 조금만 물어볼게요. 아드님 알바를 나간다는데 어떤 알바를 나간 거죠? 알바가 걔가 예전에도 무슨 구청에서 무슨 뭐 행사를 하는데 행사 스텝으로 뭐상 정리 그뭐그그 행사장 정리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안내하고 뭐 이런 행사 스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알바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 일단 알바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그러네요. 본인 마음에 하여튼 뭔가 변화가 일어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순간에.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몇 년, 막 5년, 막 이런 식으로 게임 중독이 되면 일어설 기회가 없잖아요. 그걸 걱정을 했었는데, 네. 본인 말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한다니까 이건 본인이 뭔가 이제 각오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예, 지금부터 뭐 이제 시작인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좋은 일이네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드님 알바 나가자면 이제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생각하세요? 몇 예. 시에 잤다가 몇 시에 일어나던가요? 어제 조금 늦게 와가지고 거의 9시쯤에 왔는데, 11시쯤에 자고 아침에 한, 저기, 오늘 7시까지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6시쯤에 일어나서 7시까지 나갔어요. 대단하네요. 이전에 그, 어머님 상담할 때 보면 아드님이 밤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PC방 가서 계속 게임만 한다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낮에 하루 종일 자고, 오후에 그러니까. 4,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뭐, 한 7, 8시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 일어나서 이제, 밤에는 피방 가서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이거 했는데, 하루아침에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야, 대단하네요. 네, 그거 굉장히 큰 소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가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에서, 이거 빠져나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정신과 그 병원에 가라고 했더니 갔어요. 그래서 약을 사왔어요. 그리고 상담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이렇게 좀, 한 군데, 제가 상담하는 곳에 있어서 한 군데 알아보니까 시간이, 낮 시간이,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배 선생님 시간에 이렇게 공개 토론, 공개 상담 이것도 하려나 그랬더니, 뭐, 할 의향이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심리적인 상담 막 이런 거를 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왜 상담 받고 싶냐 이런 뜻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제 성형 수술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기 혹시 선생님 카톡으로 보낸 사진 좀 보셨어요? 아, 우리 예, 아들. 봤습니다. 아드님 엄청 예. 잘생겼대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키가 187cm고 몸무게가 68kg예요. 그래서 엄청 날씬하고. 어딜 가든지 얘가 딱 쓰면 돋보여요. 이렇게 외모가. 그러니까 외모가 완전 모델에도 되는 그런 예, 외모가 돋보여요. 그리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거기에다가 뭐죠 그 인물도 얼굴도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대요. 근데도 보니까 어딜, 네. 성형 수술을 하고 싶어 하네요. 어떤 네. 성형 수술을 하고 싶어 하던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저기 학교에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전철을 타거나 뭐 그래도 얘가 딱 쓰면 얘 주변에 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게 뭐냐면은 손흥민 아버지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고 그 사람 동영상을 여러 번 봤더니 손흥민이 그렇게 축구 천재잖아요. 근데도 손흥민한테 야, 너 축구 잘한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얘가 뭐 손흥민이 그 저기 뭐지 축구에서 승리를 하고 뭐 상을 받아온다 그러면 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상 트로피 막 이런 걸다 버려버리고 그러네요. 자만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볼 때마다 아우 잘생겼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우 잘생겼다. 그리고 키도 쓰면은 저보다 훨씬 크고 그 뚱뚱하지도 않고 날씬하고 그래서 아우 그래 보는 사람마다 얘를 딱 보면 아우 잘생겼네 멋있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우 잘생겼다. 아유 우리 아들 잘생겼다. 맨날 그러고 야 어디를 가도 너보다 잘생긴 애는 엄마는 못 봤다 막 그러고 요번에 성형수술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네 성형수술 할 데가 어딨냐고, 어딜 나가든지, 너보다 키큰애 있냐고, 막 그러고, 얼굴 봐도, 너보다 잘생긴 애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너무 외모로서는 진짜 너는 부모한테 고맙게 여겨야 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늘 대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 얘한테 교만, 그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누군가가 막 잘났다 그러면, 나는 잘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런 성형수술 막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지금 1년 동안 얘가 인스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1년 동안 인스타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인스타에서 어떤 쪽으로 인스타를 했냐면 패션 쪽으로 인스타를 했는데 그 1년 동안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 구독자 수가 4,100이 넘어요. 그러면 그리고 막 옷 회사에서도 광고가 그 협찬이 많이 들어와서 옷도 좋은 옷도 많이 얻어 입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전에 인스타를 딱 끊고 그다음부터 안 올리더라고요. 그 전에 한 1년 정도는 인스타 사진 찍으러 다닌다고 엄청 거기에 공을 들여갖고 제가 공부하지 그 인스타를 뭐 때문에 인스타를 하냐고 탤런트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인스타에 신경을 쓰냐고 그렇게 하는데 인스타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얘가 다른 사람들이 그 인스타를 올리면 다 좋아요 멋있어요 막 이런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는 거 그거를 즐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1년 정도 딱 인스타를 끊어서 아우 진짜 잘 됐다 인스타를 안 하니까 진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자기는 엄마가 심각하게 고민할 게 있다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성형 수술을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대 성형 수술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니 네 얼굴 그렇게 잘생겼는데 무슨 성형 수술을 하냐 막 그랬더니 턱에 각이 졌거든요. 그래서 턱을 그 각진 걸 없애는 수술 그것도 하고 싶고 코 높이는 수술 코 수술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는 얼굴이 어디를 가든지 얼굴이 빠지지 않고 엄마가 보기에는 키도 크고 진짜 잘생겼는데 수술이 필요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스타를 안 하는 이유가 왠지 아니에요. 왠지 아냐고 자기 턱 때문에 인스타를 안 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네요. 자기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는데도 자기 딴하는 턱이 컴플렉스인가 보네요. 예, 턱이 각이 졌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너 잘생겼다 그러지 누가 뭐 그런 얘기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너 이렇게 뭐 턱만 조금 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었나 봐요. 그러네요. 누군가를 들었는데 그게 그런 얘기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코 수술은 몇백이 들고 턱 수술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거돈 대줄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못 대주는데 그냥 고까지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 부분도 한번 그래요. 얘기를 좋을 것 같아서. 그 문제로 성형수술하고 싶다는 그 문제 가지고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네네. 저한테 공개 상담 신청하라고 해주셔요. 아, 네네. 혹시 일요일도 상담이 가능해요? 일요일 선생님 강의를 두 당연히. 번이나 뜨시는데 일요일 밤에 가능해요? 상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일요일 늦게쯤 잡아야 되겠다. 얘는 이렇게 낮 시간은 요즘에 알바 간다고 뭐또 그러고 이제 계속 알바를 할 거라고 그래서 낮 시간은 조금 어렵고 그리고 워낙 그밤 야행성이라 그좀 제일 좀 늦은 시간에 선생님 가능한 시간에 좀 시간대를 잡아서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예, 우리 김재은 선생하고 서로 의논하면 되고. 늦은 네. 시간도 가능하니까 주말도 가능하고 늦은 시간도 가능하니까 잘 의논해서 시간 잡아보라고 하셔요. 네. 예. 그러면 엄마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를? 어떤 부분? 성형수술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성형수술을 하겠다는 이유가 있어서 할 거니까 일단은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되겠죠. 자기는 네네. 턱을 깎고 싶고 코 네. 수술도 하고 싶고 하다면 그래 하고 갔다가 지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뭐 지가 정의하고 싶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성, 너, 어머니께서 돈이 없어서 못 대줄 것 같으면 어머니께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가 뭐 수술하는 거는 네가 네 자유로 해도 되지만 엄마가 돈을 대줄 형편이 못 된다, 미안하다 하면은 지가 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성형수술 하던 알아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모델 할 것도 아니고 탤런트 할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작년에 인스타를 하도 많이 하길래 제가 그 슈퍼스타 그 모델 선발 대회 있잖아 SBS 그거 모집하는데 한번 나가봐라 그랬더니 그런데 왜 나가냐고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그 관심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해서 끝내 안 했거든요. 그럼 모델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외모에 그렇게 너무 신경을 쓰면 자기가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겠는데요? 그거 요즘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욕심 많은 것처럼 외모도 어차피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라 해서 나 이제 돈 그만 벌어도 된다 안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이왕이면 더 벌고 싶고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990억 있는 사람은 10억 더 벌어 1000억 채우고 싶다고. 네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돈더 벌고 싶은 욕심이 어차피 있는 것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이왕이면 더 잘생겼으면 하는 요새 비교 대상이 일반인, 자기 입장에서 비교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야말로 진짜 모델들, 진짜 슈퍼스타들, 이런 사람들 막 인스타 보고 뭐 영상 보고 하면은 자기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못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욕구를 인정해 줘야죠. 일단은 인정해 주는 데서 시작해야죠. 어머님 눈에 이만하면 됐다지. 지는 아직도 부족하다 하면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시작할 때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라 라고 네. 하잖아요. 그 자기 결정권. 지 일이니까. 지 일이니까 지 일에 관해서는 지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 자, 지는 부족하다고 느끼면, 아,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데서 시작하셔야지. 지금 어머님의 태도는 보면은, 내 눈에는 네가 잘생기기만 했는데, 네 얼굴에 어디 뜯어 고칠 데가 있다 하느냐.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에는 그러시지만, 그건 이제 어머님 마음이고, 지 마음에서는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 마음을 인정해 주는 데에서 시작하셔야 되죠. 제가 그래서 왜 성형 수술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신감 때문에 그런대요. 자신감이 없어서 성형 수술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드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어머님이 하지 말란다고 이 성형 수술 안할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반대하면은 조금 늦춰지기는 하겠죠. 근데 끝끝내 자기 뜻대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뜻에 맡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드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세상살이 하는데. 좀더 지금보다 좀더 자신만만했으면 싶고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얼굴이 잘생겼다 생각하고 자기 외모가 잘생겼다 생각할 거예요.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더 남들이 정말 감탄할 만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어릴 때부터 잘못 길을 들인 것 같아요. 그 만날 때마다 잘생겼다, 어우 멋있어, 그거는 막알수 이게. 없어요. 그거는 어떤 교육 방법, 아까 손흥민 아버님이 항상 애 칭찬 안 하고 했다는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칭찬을 엄청나게 듬뿍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인지 알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칭찬 많이 해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께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서 애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애들이 자신감이 없고, 뭐, 외모를 고치고 싶어 하고 하는 게 이유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지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 말에 대해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하면 지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내 생각에는 저 얼굴이면 충분한데 왜 저럴까? 라고 할 때, 섣불리 어머니께서 결론을 내리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비판단적으로, 내가 지말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또, 지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 나름대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다고, 지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지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너무 단순하게,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네. 단순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드님 이야기를 지금 잠깐 했는데 제가 볼때 오늘 어머니께서 저한테 상담 신청하신 이유가 사실은 아드님 이야기 하려고 신청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예예. 그리고 이제 요거 상담하는데 요거 이 아이에 대한 그한 가지 더 상담을 하고 싶은 거는 예. 예. 엄마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왜그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얘가 원하는 대로 못 해줬나 이런 생각 자책감 많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얘가 처음에는 저기 의대 들어가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엄마 얘랑 똑같이 준비한 어떤 엄마 한 명은 의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의대를 안 들어가고 수의과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아, 그 수의과 대학 들어간 게얘 잘하 걔도 원하냐 그랬더니 아들도 수의과 들어간 게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지금 원서를 쓸때 얘를 치대 원서를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가 그때 그거를 주의 깊게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안 듣고 저는 꼭될줄 알고 아무튼 예를 들면 서울대 화생공 서울대 저기 뭐야 그러니까 서울대에 그 종류별로 원서를 두개 넣고 뭐 연대 원서별 두개 넣고 고대에 두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를 수시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과학기술원 뭐 이쪽으로 원서를 쓰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생각에 여유가 있으면 그 수의대는 엄마처럼 아니면 치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그거를 흘려들었을까? 치대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면 넣어봤을 거를 왜 이거를 그걸 간과를 하고 이렇게 넘겼을까 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아무튼 얘는 뭐 신소재 공학을 들어갔거든요. 신소재 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엄마가 조금 생각에 달려서 그때 치대를 넣으라고 했을 때 치대를 한번 넣어봤을 걸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애는 또 고대 분교를 들어간 애가 있어요. 친구 중에. 근데 그 엄마가 1년 만에 고대 본교를 올렸더라고요, 걔를.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 분교에서 그 본교로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엄마가 능력 있고, 엄마가 이 지혜가 많은 애들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애들이. 나는 너무, 그러니까 흙수저니까 그냥 흙수저로 그냥 그 시각을 좁혀가지고 그렇게 물려줘서 내 실수가 엄마가 조금 좀 열린 엄마였으면 얘가 좀 길이 달랐지 않았을까? 좀 이런 자책감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시네요. 어머님 입장에서 좀 지나간 게좀 아쉽고, 그러니까 무식한 게 아깝고, 후회가 되고 그러시네요. 예, 무식해서 길을 못 열어줬구나. 역시 그래서 흙수저에서 흙수저가 나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머님 입장에서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수 있죠. 아드님이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대학 입시에 실패한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간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 화생공학과는 서류 접수는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서울대 두개 이렇게 넣을 거를 서울대 한개 넣고 한 개는 뭐 그런 과를 돌려가지고 꼭 화생공만 하지 말고 과를 돌려가지고 뭐 물리학과 뭐 이런 데 넣었으면 붙었을 텐데 아니면은 수의과 뭐 이런 데 넣었으면 붙을 수도 있었는데 얘랑 비슷한 애가 서울대 수의과 붙었거든요. 붙었을 수 있었는데 그런 엄마가 무식해서 이렇게 길을 못 열어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은 어떤가요? 이제 엄마, 어머님 입장에서 당시에 돌이켜보면 좀 아쉽고 후회가 되고 많이 후회가 좀 되는 현명하지 거죠. 못했다 싶어서 한데, 저 아드님도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나요? 자기가 학과 진학했는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아드님도 속상해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때 이제 저번 상담에서 그거 이제 내용을 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학교에 만족하지 못해서 1년간 엄청나게 방황을 공부도 안 했죠. 그런데 또 학교를 좀 옮겨보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게, 그 중에서 또 같은 학교 들어간 애 중에서 여자애, 같은 고등학교 나오는 여자애 하나는 또 준비해서 약대를 갔어요. 반수해가지고, 1학년 때. 그러니까 얘는 그때 뭐너 약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는데도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우 그 소득이 보장되고 안정된 건 약대도 괜찮은데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되고. 아드님은 그 무렵에 그러고 나서 제가 볼때 우울증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예, 우울증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하게 됨으로써 우울증이 오고 하게 되니까 어떤 의욕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이 게임으로 빠졌던 거예요. 그 그래서 원인이. 게임으로 빠졌고, 그래서 오. 2년 동안 게임하다가 예.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거네요. 일어서 그러니까 뭐 지금 1년 반 남았거든요. 3학년 2학기 들어 복학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인데. 중간에 예. 군대 갔다 왔던가요? 제가 지난번 상담 예, 군대 갔다 왔어요. 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2년간 지금 게임한 거죠. 게임만 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학년 2학기, 이번 9월에 복학해야 돼. 복학을 하면 3학년 2학기예요. 예. 본인은 복학할라 하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시작한다고 하니까 복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아드님 입장에서 어찌됐건 자기가 들어갔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그래도 좋은 대학 아닌가요? 어떤가요? 좋은 대학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서울대 갈수 있었는데 못 가서 그게 아쉬운 거죠. 그거 때문에 만약에 속상해하는 거지. 예 아무튼 그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아드님 지금 들어간 학교만 하더라도 막 그리고 거기에 수석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수석 수석합격. 합격해서 그 4년 장학생이고 현재 4년 장학생이고 그 입학 선서 그 수석한 애들이 하잖아요. 입학 선서도 그렇죠. 얘가 했어요. 아이고야. 훌륭하네요. 근데 그 학교가 저도 안쓰럽고 애도 그게 엄청나게 갈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서울대 그 서류 합격했을 때는 친구를 자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면접 정도야 쉽게 통과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다그 친구를 많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떨어지고 그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가고 게임하면서 친구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친구가 없이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주변에 친구가 다 의대 아니면 스카이를 갔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그러니까 만나면 자기가 제일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은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친구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친구를 하나도 안 만나든지 요번에 요거 저 알바 나가면서 친구 한 명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의 삶에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관건이네요. 아드님의 삶에서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그게 서울대 못간게 정이 본인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쉬우면 지금이라도 새로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든지, 아니면은 그럴 생각이 그거는 뭐 아니라면 네. 지금 자신의 현실, 자기가 갖는 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이라고, 정말 그 대학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지금의 예.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거를
어떤 면에 평생 동안 이 갈등을 지니고 그냥 간다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다시 뒤집을 게 아니라면 여기에서 후회하는 마음을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갖다가 내가 자기가 스스로 세뇌를 시켜서라도 나는 정말로 좋은 대학에 입학한 거야. 이 대학이 서울대학교 못지않게 좋은 학교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외국 학교도 다 공짜로 보내주고 그런 기회가 많은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하면은 얼마든지 길이 있는 학교예요. 그러자면 제가 얼른 제가 기억나는 게 어머님께서 혹시 평생을 어머님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부모님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강요에 의해서 내용을. 부모님 강요에 의해서 결국은 전액 장학생으로 어머니 예. 원하는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들어갔던 걸 평생의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어머님 지금 어머님은 그 마음이 절대로 안 버려지나요? 지금도? 지금도 안 버려진다기보다 참 나는 그 부모복이 없었다. 부모복도 없었고, 워낙 어려운 형편에 자랐기 때문에, 부모복이 없더니 남편복도 없더니 자식복도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알바를 나가니까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이제 희망이 좀 생기네요. 네. 아무튼 제가 그 말씀을 얼핏 꺼낸 이유는 어머님의 그 학교에 대한 미련, 후회, 속상함, 어머님 자신이 서울대를 충분히 갈수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정도. 아무튼 어머님이 그렇게 아무튼, 네.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가라 하는 바람에 원하는 학교로 못 가고 다른 학교 갔던 게 어머니 평생의 한이 돼서 그렇죠. 우리 때는 그 학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뭐 우리 때만이 아니라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지금도 학교를 엄청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때도 뭐 일반적으로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또뭐 그렇지 않고 또 고조 뭐 학교 뭐 중요하냐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예요. 일률적으로 100%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이제 어머님의 그 한과 아드님의 그 어떤 한이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동질감을 너무 느끼죠. 제가 알 너무 잘 알죠.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로는 아드님도 탁탁 털어버릴 수 있으면 좋고 어머님께서도 지금이라도 탁탁 털어버릴 수 있으면 좋죠. 네. 그거 뭐 좋은 학교, 덜 좋은 학교 그거 무슨 그렇게 큰 차이냐 라고 생각한 우리가 너무 학교로 쫙 해서 서울대, 뭐 연고대 해가지고 학교를 줄을 쫙 세워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울대 간그 몇몇 사람 제외하고 나아가서는 뭐 연고대 다닌 사람들만 해도 서울대 때문에 또 열등감을 느끼고 또 열등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뿌듯해하고 나머지는 다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면 이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 생각엔 어머님께서 내가 평생에 내가 못 내려놓은 이걸 내가 이제부터 내려놔야 되겠다. 학교 간에 줄쫙 세워서 생각하는 이 서열 의식을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야 내 자식도 서울대 못간 거에 대한 그 짐에서 벗어나겠구나. 그 서열 의식에서 풀리겠구나. 그렇게 이제 어머님께서 어쩌면 아드님이 지금의 자신의 현실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어머님부터도 어머님의 과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지금 아드님도 편안하게 되는 거죠. 어머님이 계속 그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드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찌됐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벌써 저는 그 서열의식을 세상살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인생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서열의식을 저는 이제 많이 버린 편인데
지금 한이 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지혜가 넓지 못해서 제대로 안내해 주지 못한 거, 그게 조금 많이 그, 좀 한이 됐다랄까? 그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짧게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어머님 생각에 지혜롭게 해서 자식이 그 대학에 입학할 때그 지혜롭게 선택해서 막 요렇게 저렇게 해주는 그 엄마들이 전체 우리가 엄마들이 10명 있다면 몇 명이나 그렇게 지혜로울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은 제가 보기에 금수저 엄마들인 것 같아요. 금수저. 금수저 엄마. 하여튼 10명 중에 몇명 정도 되죠? 한두 명 있지, 한두 명. 한두 명. 어머님은 그러면 10명 중에 자식이 대학, 아드님 대학 들어갈 때의 그 엄마들의 현명함으로 볼 때에 10명 중에 한몇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한열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열 번째. 10명 중에 10번째. 예. 너무 무식했던 너무 것 같아요. 무식했어요? 제가 볼때 어머님 같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땐 적어도 절반 이상인데. 요새 뭐 우리가 이 대학 입학이라든지에 대해 제도도 복잡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거 정말로 그 공부를 많이 해야 그나마 뭐 원서 넣는 방법도 알고 하는 거지. 정작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는 거지. 이 제도도 너무 복잡하고 해서 부모님들이 이걸 뭐 알아서 현명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아무튼 뭐 어머님이 그 후회가 된다. 참 아쉽다. 내가 흙수저다 보니까 내가 내 애한테 정말 제대로 그 당시에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를 못했었구나. 내가 무식해서 내 아들의 길을 못 열어줬구나. 후회가 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뭐 10명 중에 10번째일 것 같다 했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적어도 10명 중에 중간은 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한편으로는 그 금수저 엄마들은 예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자란 그 학교는 금수저 애 끼였었는데는 엄마가 흙수저래 가지고 예, 이끌어 주질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애초에 금수저가 아닌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나요? 예,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애 아드님 입장에서도 금수저 애들 사이에 끼어서 학교 생활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고생이 많았어요. 그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도 우울증이 걸린 거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흙수저면, 흙수저 애들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 갈등이 없는데, 내가 흙수저인데 금수저 애들 다니는 학교에 다니려고 그러면 갈등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어머님도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금수저 애들 다니는 학교를 아드님이 다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머님도 그게 비교가 돼서 그렇지. 그냥 흙수저 애들 다니는 학교에 아드님이 다녔으면 어머님도 내가 못난 엄마다 그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럼 어느 면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요새 우리 사회 하도 이 금수저들이 많고 그게 뭐 뉴스에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다뤄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비교가 되니까 속상하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때이 금수저들은 애초에 우리하고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예외로 빼버려야 돼요. 딴 세상 이야기예요. 그 네. 금수저들 이야기는 진짜 딴 세상 이야기예요. 하루에 얘들 용돈 쓰는 것부터가 달라요. 밥한끼 먹는데 40만 원, 50만 원짜리 밥을 20대 대학생들이 40만 원, 50만 원짜리 점심을 먹는 애들인데 그 애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걔들대로의 세계가 따로 있다. 그 부모는 그 부모의 세계가 따로 있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 엄마들하고 나를 비교하면, 그건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엄마들의 정보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그 엄마들, 그 진로 상담하는데 엄마가 반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엄마들, 진로 상담하는 선생한테 한 시간에 돈 100만 원씩 주고 상담해가지고 그 정보를 아는 거예요. 네. 엄마 자신이. 그러니까 그 상담료 무중자하게 비싸요. 지금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이 정신건강 상담하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진로 상담. 학과 정해주고 하는 그 상담료는, 그거는 한 시간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아요. 한번 상담받으면. 그래가지고 찝어주는 거예요. 아주 전문적으로 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그게 뭐 일회성으로 하고 말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과외를 붙이는데, 과외가 몇천만 원짜리 과외예요. 달라요. 네. 이게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하고 달라요. 금수저들이 하는 형태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갖다가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앞에 말씀하셨듯이 뭐 애를 그래서 수의대를 보냈다, 치대를 보냈다, 약대를 보냈다, 본과로 분교로 들어갔는데 번교로 보냈다 등등 그좀더다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속편해요. 네. 근데 뭐 어머님 심정이 이해는 돼요.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속상하죠. 속상.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서 속상하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애한테 길도 못 열어주고 기회도 못 만들어주는구나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흙수저로 태어난 게내 잘못도 아니고. 내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도 어머님의 부모님이 어머님을 전액 장학금 받는 대로 가라라고 강요를 해서 학교를 낮춰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볼때그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거든요. 과외. 강요는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딴 그렇죠. 데 찾아봐도 있을 텐데 모르니까 그냥. 과거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는 대학 등록금 전액 장학금으로 가면 대단한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죠. 부모님도 잘 몰라서도 그렇고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흙수저였던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교육을 많이 못 받고 이런 대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고 했던 그거가 어머님의 부모님을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모르셔서 그랬던 거고. 어머님도 결국 그런 길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셨던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의 부모님도 흙수저였고, 나도 흙수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자식도 흙수저고. 그러니까 그런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서요. 어쩔 예. 수 없는 거예요, 그 대물림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흙수저 집안에 태어난 게뭐내 잘못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수저로 살아가는 사람은 흙수저로 살아가는 거고. 세상에 금수저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내가 비교하면 그때부터는 이 흙수저들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금수저들은 나하고 딴 세상 사람이다. 제외시켜놓고 그냥 우리는 내가 흙수저면 흙수저끼리 비교하고 살아가는 게 좋지. 금수저하고 비교 안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네.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하도 속상해 하시니까 어머니께서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속상해 해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은 사실은 예예 그 아들, 예예 그 형이 지금 얘기한 애 형이 장애가 있거든요. 예예 지적장애. 지적장애가 지적장애 상급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성형수술 그거 하고 이제 짧게 하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지금 하긴 좀 어렵죠. 지금 45분인데. 괜찮아요. 말씀 꺼내셔요. 우리 45분이면은 저희가 이 상담 시작했는 게 4시에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 말씀 꺼내보셔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에 또 상담 신청하십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애들
그 딸도 문제가 있고 이 막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있게 된그 원인이 사실 이 장애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이 원인이 한 50%는 있는 것 같고 부부 사이가 나빠서 그 끼치는 영향이 50%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 형, 그 막내하고 누나가 이렇게 어려움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이 장애가 있는 애 얘를 이제 형이라고 부를게요, 형. 그, 형, 아니, 큰애라고 부를게, 큰애. 큰애, 큰아들, 큰아들이 그, 이제, 어릴 때, 한 중학교 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때부터 아주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중학교 때, 그러니까 뭐가 뭐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워낙 난폭하게 막 집어던지고 물건 부수고 막, 그런 폭력을 많이 했었는데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근데 이제 한 번은 중학교 때 망치를 들고 다 죽인다 그러면서 그 아빠는 없고 이제 동생이랑 누나만 누나하고 저하고 있을 때막 쫓아와서 우리 셋이 막 안방으로 도망가서 문꽉 잠그고 막 신고하고 문 잠그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최고로 심했어요. 그때 얘가 망치로 문을 두드려 패가지고 문에 둥그렇게 구멍이 날 정도로 얼굴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낼 정도로 망치를 두드렸으니까 얼마나 심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경찰 막 주변에서 경찰 불러준 것 같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아무튼 그때 이제 강제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심한 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쓰고 난리를 저기 하고 막 에어컨도 막 주먹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누나 노트북 그막 집어 던져서 깨부시고 막 이래서 이런 그런 폭력성이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병원을 한 8번 입원했어요. 지금 28인데 28살이 되기까지 10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8번을 입원을 했거든요. 정신병원에 8번 입원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8번 입원해서 한두 달씩 입원해가지고 8번을 입원했는데 그 항상 집안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아들이 폭력을 쓰고 분노를 표출하고 화내고 막 이런 게늘그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얘가 그렇게 막 폭력 쓰고 막 화내고 막 그러면은 우리 셋이는 이제 막내하고 딸 그리고 저 이제 아빠는 일 나가고 그렇게 셋이는 막 도망쳐가지고 밤에도 도망쳐서 막 어디 막 저기 뭐냐 찜질방 같은 데서 자기도 하고 막 도망쳐서 롯데리아 같은 데서 숨어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났는데 이제 입원 8번 하고 나더니 조금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20대 살이죠? 28살이요. 그러니까 지금 맨 위에가 이제 서른 살 따님이고, 30살. 제가 이 큰아들 28살이고, 예, 밑에가 막내가 25. 막내가 25, 그렇게 되네요. 그래, 지금 직장도 다니고, 아이고, 잘 됐네요. 지금은 직장 다니고, 이제, 그렇게 막 때려부시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요몇 년간은 안 해요. 근데 이제 화를 계속, 화를 내고, 이제 엄마한테 화날 땐 욕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얘 병명이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강박증. 집안에 얘 물건으로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뭘 하나 건드리면 위치도 다 기억해갖고 왜 건드리냐고 트집 잡고 엄마, 만약에 8시간을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8시간 내내 떠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들어주다가 8시간 떠들면 너무너무 지치고 화나서 욕을 하게 되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떠들고 있고 저는 안 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이제 제가 도망가서 밖에서 있다가 얘가 좀 가라앉을 때 잠잠해질 때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지적장애 3급이라 했는데, 지적장애 3급이 나오려고 하면 제가 짐작할 때 IQ 50에서 70 사이면 3급이 나올 것 같은데, IQ 얼마 등으로? IQ 예전에 했을 때 50이었어요. 50. 네, 그래야 되나? 처음에 할 때는 8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느린 것 같아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병원을 데려갔었어요. 그 IQ 검사해 보니까 87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경계성 장애예요. 그리고 경계성 장애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장애면은 그랬나? 아예
저기 낮은 장애면은 엄마가 쉽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경계성 장애는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런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장애 등급을 받고 지적장애 3급으로 받고 근데 IQ가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몇년 전에 받았을 때 IQ가 50 정도로 받았어요. 그런 상태예요. 예. 그 학교는 일반 학교 나왔나요? 특수 학교 나왔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 나왔고요. 얘가 장애 등급을 받은 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정상이었어요. 근데 약간 늦대다 이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누나랑 동생은 한글을 5살 때다 떼었거든요. 그리고 금방 뗐어요. 근데 얘는 제가 4살 때부터 한글을 가르쳤는데 7살 학교 들어가기 때까지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받침 같은 거는 많이 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늦대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병원을 데려갔더니 ADHD고 또 저기 경계성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국민학교 4, 5, 6학년 때가 제일 힘들어서 그때 제가 잘못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때 차라리 이렇게 특수반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거를 일반 그 학급에서 4, 5, 6학년을 지냈는데 그때 왕따 경험을 한 거예요, 왕따. 옆에 있어도 공기처럼 없는 것처럼 애들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중학교 때 그렇게 그, 저기 뭐야, 난리를 부리고 그랬는데, 선생님, 잠깐, 1초만, 잠깐만요. 네, 말씀하실 수 있을 때 말씀하셔요. 아, 예, 왔습니다. 아, 예. 이렇게 긴 시간 하셔서 괜찮으세요? 아, 한 괜찮습니다. 시간인데. 예, 한 시간이지만 뭐 항상 한 시간 반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아드님이 이제 초울증 강박증 진단을 받았다 했잖아요, 큰아드님. 네. 그 지적 장애가 있는 큰아드님. 그 초울증 강박증 진단은 언제 처음 받은 건가요?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지금 첫 입원이 많이, 언제였죠? 네? 첫첫 입원이 입원이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그때 폭력 나와서 예. 망치로 때린 사건이, 망치로 문을 깨부순 사건이, 그게 중학교 아, 1학년. 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래, 중학교 때가 그, 어찌됐건 폭력이 제일 심했었네요. 제일 심했어요, 중학교 때.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가서는 중학교 때보다는 좀 나아지고. 고등학교 때도 누나 노트북 깬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누나 노트북 된게 고등학교 그러니까. 2학년 때였고. 근데 어찌됐건 다행이네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폭력은 행사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이네요. 병원을, 너 폭력을 하면 병원에 입원한다 이걸 하도 주입시키니까 화가 많이 나도 폭력은 안 쓰더라고요. 그랬네요. 그건 참 잘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폭력을 쓸 때마다 입원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폭력 쓸 때마다 입원시키고 또 제가 입원 안 시키려고 해도 경찰이 와서 막그 누나 노트북 부시고 그럴 때는 진짜 심각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경찰이 와갖고 강제 입원 시켜야 된다고 막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아, 입원은 조금 더 참아본다고 막안 된다고 그랬는데 경찰 측에서 강제 입원 시켜야 된다고 막 그래갖고 입원 시켰었거든요. 그렇죠.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폭력을 못 쓰잖아요. 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입원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이제 가족분들한테 그렇게 권하죠. 그러니까 언어 폭력하고 신체 폭력을 구분해라. 신체 폭력이 네. 나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무조건 입원시켜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폭력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본인이 폭력을 못 쓰거든요. 폭력을 쓰면 입원이다 하는 걸 아니까 자기가 폭력을 쓰려고 하다가도 스스로 자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니까 의논하시고 싶어 했던 게 폭력을 지금 쓰지는 않지만 애가 화가 많이 나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화가
그,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고, 편안하게 지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몇 년간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의논하고 싶은 거는 얘가 끝도 없이 얘기할 때 저를, 그러니까 강박의 대상이 종이 모아서 얘 방은 꽉 찼어요. 그래갖고 그 짐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가 옮기거나 만지면 금방 알아서 이거 왜 옮겼냐고 트집을 잡고 난리가 나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강박증이 이제 저한테 말하는 강박증으로 또 하나가 이렇게 분산돼서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을 끝도 없이 하는 거 지금 몇년 됐는데 만약에 8시간 있으면 8시간 동안 끝도 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어디로 도망갔다 오든지 아니면 욕이 저절로 막 입에서 나와요. 이렇게 듣다가 막, 야, 이 새끼야 막 그러고 욕이 저절로 막 나와요. 그만해!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지치면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하고 그 강박증은 그게 이제 분산, 그러니까 분야가 이렇게 뻗어,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강박증이 막 이렇게 심해지는 거죠. 그 생기는 약도 지금 뭐 8알씩 계속 그 지금 10년 이상, 10년이 뭐냐, 중학교 때부터 약 먹기 시작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약을 매일매일 먹었으니까, 10년 이상 약을 먹었는데, 그 강박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부모가 어떻게 해야 이게 없어질 수 저는 근데 있을까? 용어부터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머님께서 네. 엄마한테 끝없이 이야기하는 그거를 어머님이 강박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누가 의사 선생님이나 누가 그걸 강박증이라 하던가요?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강박증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너밥 먹었니? 어, 밥 먹었어. 이런 거는 정상적인 대화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얘 활동보조 선생님이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도와주는 선생님. 활동보조 선생님이 뭐 운전하면서 전화를 이제 뭐 한번 받았다가 아, 나 운전 중이야. 전화 끊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왜 전화를 받냐?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만약에 그러면 어떤 미용실이 오늘 문 여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오늘 미용실 오늘 문 열어? 그래서 응, 열어. 그러면은 또 조금 있다 오늘 미용실 문 열어? 한 10번 물어봐요. 그래서 아까도 대답 다 했잖아. 그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또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 자기가 얘기를 그리고 뭐,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말 끝도 없이 물어봐요. 만약에 이해가 무슨 조금 오늘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엄마한테 불평불만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표현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을 그렇죠. 반복한다는 거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응, 그래.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오늘 미용실 문 열어라고 말을 했을 때 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좀 건성으로 불편한 톤으로 말을 대꾸를 하면 응 열어 하는데 자기가 듣기에 엄마의 음성이 뭔가 편안하지 않았다 싶으면 또 묻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친절한 음성, 그래 뭐 오늘 문 열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친절한 음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묻는다는 거네요. 그런 면도 있고, 꼭문 열어 이렇게 물어본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어떤 한 가지를 해석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스팸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종합소득세인가 뭐 그런 거를 가족끼리 모으면은 뭐를 뭐 돈을 더 환급해준다 뭐 이런 얘기, 만약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에서 그런 거다 스팸이고 사기야 그런 거 하면 안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거 하게 자기하고 이렇게 뭐 합해줘 뭐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100번 해야 돼 100번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네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러니까. 수없이 얘기를 하니까 듣다가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제가 볼때 힘들어. 져주면 게임이 그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왜안 져주시죠? 아, 져주기도 많이 져주죠. 근데 끝도 없이 그 가령 이렇게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얘가 지나가면서 저를 약간 스쳤어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스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싱크대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 만약에 그 손을 닦는데 화장실에서 닦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꼭 싱크대를 제가 싱크대에서 일하고 있으면 싱크대로 와갖고 비키라고 자기가 싱크대 손을 닦아요. 제가 만약에 화장실에서 뭐 손을 닦고 있어요. 그럼 자기 손 닦는다고 나오라 그래서 화장실에서 손을 닦아요. 그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엄마가 서 있는데 이렇게 지가 오다가 엄마를 스쳤어요. 그러면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탁 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스친 거는 약간 스친 거는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깃만 닿았어요. 그러는데도 엄마가 나를 왜 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제분은 엄마한테 지금 힘싸움,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힘싸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힘싸움, 힘겨루기에서 어머님이 앉으려고 계속 버티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되니까 8시간씩 싸움이 안 끝난다 그 이야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용어를 일단 바꾸셔야 되는 게 어머님께서 네네. 지금 자제분이 어머님한테 8시간씩 끝없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강박증이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이게 용어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지거든요. 강박증이라고 할 때에 대처해야 되는 거 하고 지금처럼 제가 강박증이 아니라 그건 힘겨루기입니다. 힘싸움입니다. 지금 애가 엄마하고 지금 힘겨루기 힘싸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하고는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가에 제가 볼 때는 힘겨루기 힘싸움인데 어머님 생각에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힘싸움이다, 힘겨루기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끝도 없이 얘기하다가 원하는 대답을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서야 끝나고 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머님께서 져주면 이거는 간단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져준다고, 안 져주시는 것 같다는 거죠. 왜안 져주시나 싶은 거죠. 그냥 아, 어머니께서 져줄 때도 예를 들면 많이 애가 있어요. 싱크대에서 비켜 하면 싹 비키면 되거든요. 비켜줘요. 항상 비켜줘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그런 거죠. 한두 번이 식이고 아니고. 그다음에 어머님한테 아까처럼 오늘 미용실 문 열어라고 했을 때문 열어라고 했을 때 다시 또 미용실 문 열어라고 묻게 되면은 내가 아까 대답했던 게 네가 좀 만족스럽지 않았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지 마음을 뭔가 풀어줘야 되겠다. 뭐가 지금 지가 속이 상했구나. 내가 저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빨리 저 마음을 풀어주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제가 볼땐 싸움이 길게 안갈것 같은데, 어머님께서는 한번 물었는 거를 또 묻고 또 물으면 저거 또 나왔다. 또 시작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께서 발끈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점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이 되거든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그래. 너무 힘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으니까 힘이 드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애가 어떤 말을 다 하면 벌써 이제 애한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큰아들이 감당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되죠. 예. 감당이 안 되니까 한마디가 딱 나오면 어머님 안에서 벌써 힘든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애를 편하게 못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지 고집을 꽉 잡고 고집이 통과가 될 때까지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고집이 너무 세다 하면은 인정하면 되거든요. 자는 고집이 세기 때문에 자하고 서로 고집 싸움 하면은 안 된다. 내가 못 이긴다. 생각하고 어머님 고집을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고집 세다는 걸 인정해 주면 돼요. 나는 자기가 틀린 이야기라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소리 나올 때까지 고집 부리는 아다 하면 처음부터 시작해 틀린 말할 때, 아, 그러나, 네 생각은 그러나,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어머니께서 네 지금 생각 잘못하는 거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로는 알아도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게 잘안 돼요. 현실적으로 힘든데 제가 지금 그잘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도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서 자 이게 보세요. 애가 고집이 세서 내가 힘들다라고 할때 내가 고집 안센 사람은 애 고집 센거한 개도 안 힘들어요. 애가 고집 부리면 내가 바로 놔버리거든요. 나는 고집 안 부리면. 나는 서로 고집과 고집이 맞붙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지가 고집 부릴 때 내가 내려버리면, 내가 그래 하고 내가, 아, 네 말이 맞다 하고,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내 주장을 탁 내려버리면 싸움이 끝나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그,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계속 안 내려놓으면 고집과 고집이 계속 맞부닥치면 어머님께서도 그러니까 질긴 거죠. 8시간을 서로 간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맞네요. 근데 그게 말을 한번 해서 제가 져주면 끝나면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100번 해요. 그러니까 아니, 100번까지는 제가 안 어머니께서 하겠지만. 안 져주니까 똑같은 얘기를 100번 한다니까요. 겉으로만, 아, 그래,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실제로 이말 속에 애가 느낄 때는 엄마가 승복 안 했다.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아, 네 말이 맞다 쳐! 이렇게 되면은 애 입장에서는 성질이 더 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머님께서는 지금 이 애를, 지금 지적장애가 있는 이 애, 조울증이 있는 애, 지적장애만 있어도 자칫하면 고집이 센데, 조울증 있으면 고집 더더욱 세요. 네. 자기가 틀려도 끝까지 옳다고 빠도 우겨요. 둘 다가 지적 장애가 있어도 그렇고 조울증 있어도 그런데 네. 거기다 또 강박까지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 그러면 얘는 고집 세다는 걸 내가 일단은 그거 자체가 제2의 특징이다라고 고집 센 거를 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고치려면 안 네네. 되고 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면 돼요. 네네. 나는 고집 세네.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하면 바로, 아, 그러냐, 아, 네 말이 맞다, 라든지, 아, 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든지, 아, 그럼 그렇게 하자라든지,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무지무지하게 큰일이 아닌다 하면 지 생각을, 지를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지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해주는. 그 다음에, 아까 방 같은 경우에도 방이 꽉 차서, 방에 있는 물건 하나만 조금만 건드려도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런 네. 애가 애초에 걔 방은 건드릴 생각을 말아야 돼요. 네. 방이 그 사람이 못 사는 방이 돼도 관계없어요. 네. 그래도 돼야 돼요. 일체 저 방은 그냥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방으로 청소도 해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거예요? 청소, 그방 청소를 어머님이 하시나요? 지가 하나요? 그러니까 걔가 회사 나가고 없을 때 제가 창문 열고 걔가 돌아오기 전에 창문 닫아서 환기 안 시킨 것처럼 딱 하고, 뭐, 공간에 물건으로 가득 차서 청소할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은 제가 이렇게 조금 쓸어주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지가 청소해달라 하나요? 아니죠. 손도 못 대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하지 어머니, 말라 그러죠.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어머니께서 왜 환기를 시키고 빗자루로 쓰시고 왜 하시느냐고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없을 때 환기를 바로바로 시켜야 돼요. 없을 때 환기를 바로바로 시켜야지 돼요? 안 그러면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환기 안 시키고 그러고 있으면 아드님하고 서로 의논해서 무슨 다른 또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얘는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걸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그래요? 얘가 있을 동안에. 왜 그러죠? 그것도 일종의 강박이 아닌가. 안 바뀌어요? 예. 창문에 환기를 못 시킨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잠시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면, 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그, 네. 방 치우지 마라 하면 안 치우는 게 좋고,
이제 창문 열지 마라 하면 안 여는 게 좋고 등등한데 이제 같이 살면서 냄새가 나고 하면 참 방법이 없긴 없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서로 간에 의논해서 타협점이 생길 수 있을까? 어머님께서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서로 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타협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청정기를 놓을 수도 있고 환풍기를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방을 정이 안 되면은 뭐 집을 내보낼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걸 뭘 찾아야 되네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계속 그냥 지금처럼 하는 거는 임시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내방 청소하지 마라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방 청소를 안 하니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 지가 직장 가면은 그때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데 그러면 지는 직장에 퇴근하고 와서 창문 열어서 환기를 시켰다는 걸 알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난리 나죠. 화를 내니 그렇죠. 할 알면 수 난리 있잖아요.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이건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인가 지하고 대화를 할수 있으면 대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타협점을 찾아내야지 돼요. 타협점을 찾아내야 되지. 지금처럼 계속 몰래 창문 여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타협점을 언젠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타협점을 만약에 뭐 필요하다면은 엄마가 직접 아드님하고 이야기해서 타협점을 못 찾으면 상담실에 데려와 지만 상담받으러 올라오면 상담실에 데려와서 상담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 문제를 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장애가 있는 애를 상담해 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는 그런 상담소 이런 데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놀이치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크니까는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담하는 데가. 제가 볼 때 지금 아드님은, 지능지체가 문제가 되고, 지적장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조울증에서 특히나 이 분노조절이 안 되는 거, 그렇죠. 분노조절이 안 되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거는 지적장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조울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춘기 무렵에 조울증이 시작되면서, 자기 화를 충동 통제가 안 되는 게 자기 화가 올라올 때 화를 자제를 못하는 그게 시작이 돼서 그렇거든요. 화를 내는 문제는 지적 장애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에요. 조울증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특히나 조울증의 조증 기간에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님한테 8시간씩 어머님하고 이야기한다 집요하게 그런 시기가 조증 시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동조증 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의 지금 문제는 지금 제일 큰첫 번째는 제가 볼때첫 번째 문제는 조울증 문제고 조울증에서 특히나 이 공격성 화나는 거 조울증에 이 화를 충동 통제를 못해서 이 화를 못 참는 거 이게 지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보면 강박증, 자세히는 안 들어봤지만 강박증 문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장애 문제인데, 지적장애도 아드님 정도의 기능이 일것 같으면 상담 충분히 가능해요. 상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아드님 상담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저한테 상담 맡긴다? 충분히 상담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 상담센터에 김재은 부원장이나 김시우 부원장, 한테 맡겨도 충분히 다 상담해내요. 아드님 그래요. 상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상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드님은 한편으로는 상담을 받으면 아드님이 본인 자신의 화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동 통제가 안 되는 이거를 스스로가 충동 통제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익힐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 상담 통해서. 상담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어머님이 아드님을 대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학원임은 초울증 환자들한테 엄청나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지시하고 통제하고 네말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의견을 무시하고 이거 아주 쥐약이거든요. 조울증한테 특히나 싸움하는 거 싸우게 되면은 무조건 하고 이게 조울증은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조울증 자녀가 부모로서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화가 조금 화내면 될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심하게 화내고, 지가 뭐 해야 되면은 막 난리가 나서 당장 해내야지 되고, 이런 식이 되게 되니까 맞아요. 그런 행동해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조울증 자녀를 다루는 법을 공부를 하고 해서 배워야 되는데, 어머님이 그걸 모르셨던 거죠. 이게 애가 그리고 그거를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그걸 받아내려고 했어야 되는데, 절에서는 안 돼. 저건 잘못된 거야 생각하니까 애를 꺾으려고 했던 거죠. 제가 짐작한 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비유해서 말하자면, 운동으로 따지자면, 유도의 기술처럼, 지의 힘을 이용해서 지를 슥 받아야 되거든요. 지를 받아주면서 이 문제를 다뤄 나가야 되는데, 지도 세게 나오면, 지가 세게 나오면, 나도 세게 나가고, 이렇게 맞붙으면, 이거는 싸움만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어머님께서 제가 볼 때, 몰라서, 어머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머님께서 아드님의 이화 분노를 어떻게 다뤄내야 될지를 어머님께서 몰라서 지금까지는 그러셨다면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어머님께서 아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배워서 앞으로 이거 내가 다뤄 나가야 되겠다 어머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먹으셔야 돼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줌 수업 있잖아요. 제 동영상 쭉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줌 수업 들어갔어요. 저 지난주부터 줌 수업 들어갔어요. 들어오고 계세요. 잘하셨어요. 줌 수업 들으시고 질의응답고 참여하시고 해서 계속 필요하면 그때 질문해 주셔야 되고 다른 분들 이야기 잘 들어보셔야 되고 도움돼요. 어머님이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어머님은 제가 볼 때. 지적 장애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조울증 문제예요. 조울증의 조증 증상을 어머님이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울증에 딴 아드님은 조울증의 조증이 올라올 때 화가 불같이 화가 거칠게 표현되는 그리고 또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서 충동적으로 뭘 하려고 하나 맞아요. 그거를 어머님이 지금 감당을 못 해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여튼 총체적 난국이라 하셨는데 맞잖아요. 어머님은 지금 큰 따님은 팻 로스 때문에 아직도 큰 따님 여전히 그 우울증이 심한 상태, 여전히 우울증인가요? 가족분들하고 전혀 여전해요, 통화하고 걔는. 여전해요, 내버려 걔는. 두셔요. 제가 이제 큰 따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담할 때 그냥 내버려 둬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울증에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지금 우울증을 겪어내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렇다 저렇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되고 또 아드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기다려 주셔야 되고 다행히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바뀌려고 뭔가 애를 쓰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부모님이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둘 아드님 막내 아드님 같은 경우에 막내 아드님이 저렇게 의욕을 내서 자기가 알바도 나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의욕을 내는데 이게 의욕을 냈다고 해서 직선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뀔 때도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날씨가 차차 더워지고 또 날씨가 추워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차차 추워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처럼 좋아지는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좋아지지 직선적으로 쭉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드님이 알바도 하고 저렇게 뭔가 애를 쓰다가도 또 어느 날인가는 또다시 틀어박히고 또다시 게임을
몇 날, 며칠 하고, 또는 한 달, 두달 하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고 내가 마음에 그렇게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아, 잠시 또 휴식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또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으면 이건 기다리면 된다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볼땐 아드님은 기다려 주면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기다려 주면 되고요. 막내 아드님.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 꺼낸 지적 장애가 있다. 그리고 조울증이 있고 강박증이 있고 한이 큰아들, 원래 28살 된이 큰아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머님께서 그새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다, 그리고 요몇 년간 때려 부수는 건안 한다는 거 보면,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전보다는 대처를 잘 하시니까 차차 행동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니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저는 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얘 때문에. 얘 그러셨네요. 데리고.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어머니께서 아드님 다루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어머님의 모든 게다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어머니께서 정말 이 아드님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고 여행 많이 데리고 다니고 어찌됐건 이 아들을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어머니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또 애를 그렇게 많이 쓰신 덕에 이 아드님이 지금 그래도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잘해오신 부분은 분명히 잘해오신 부분이 있죠. 잘해오신 부분. 이제 더 잘하려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를 잘 극복하고 서로 간에 더 사이좋게 살고 서로 간에 더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께서 한편으로는 공부를 이제 조울증 공부하셔야 돼요. 조울증 공부.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하셔서 지하고 이제 더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어머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지를 다루는 방법, 지를 대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 나가셔야 돼요. 근데 새롭게. 우리 저기 큰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가면 우린 서울 살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 멀리 데려가면은 제가 선생님 큰아들 그 보려고 하면은 제가 요즘 한 주는 대구에 있고 한 주는 양평에 와 있고 하니까 양평으로 데리고 오면 서울에서 가까워요. 아, 선생님 거기가 심리상담소가 대전 대구예요? 제가 대구에 재은심리상담센터라고 대구에 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평에. 양평에 제가 전원주택 하나를 얻어서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심리 상담을 하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 들으면 뭐 서울에서 가까운 강남 쪽이나 이쪽에서는 뭐 50분 걸리더라 또는 1시간 20분 걸리더라. 그 정도? 그래서 작년이란다. 작년하고 올해 4월 말까지는 제가 이 양평에서도 단월면 석산리라고 해서 척척산중 속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호흡 수행한다고 그쪽에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양평읍내 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평군 강상면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전원주택을 얻어서 요 남한강 내려다 보이는 경치가 아주 좋은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1위로 이사를 나왔거든요. 지금 서울에 오실라 하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잡으면 오실 수 있어요. 차로. 아니면 차가 없으시면 양평역까지 KTX를 타고 오시든 지하철을 타고 오시든 오시면 양평역에서 요까지 택시 요금이 한 10,000원 안짝이에요. 한 8,000원 정도. 얘 장애가 있어도 얘를 상담하실 수 있겠어요? 충분히 상담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제가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네요. 네, 아드님이 동의하면. 근데 아드님 본인 동의가 없는데 또 부득불 갖다 부모님께서 막 부득불 억지로 데려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상담받는다 소리도 안 하고 우리 그냥 어디 가자 해서 그냥
그냥 데려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상담이 안 돼요. 본인이 상담 받아야지 마음 먹고 와야 상담이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잘 해보셔요.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할 때는 항상 지가 필요로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아, 그 문제 가지고 우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가 이전에 아드님한테 혹시 뭐 아드님 어머니께서 애초에 저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상담 받아보자는 말을 한 번도 안 꺼내셨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얘가 강박증이 너무 심하니까 상담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 그게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릴 때는, 그리고 이렇게 지적장애가 있는 애를 상담을 해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치료 개념으로 놀이치료, 뭐 음악치료,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속마음을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는 데는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여지껏 보기에는. 그게 진짜 IQ 한50 넘으면 다 돼요. IQ 50 밑에 면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화로 하는 거잖아요. 대화로 하는 건데 충분히 다 돼요. 다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머님께서 안 되나 보다 하듯이 상담자들 중에서도 지레짐작으로 본인이 그냥 저안될 거야 하고 애초에 대화를 시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드님 이야기 들어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하니까 가서 한번 뭐 아드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아드님한테 니 혹시 심리 상담 받는다면 또는 상담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럴걸요. 니는 뭐 가지고 상담을 받고 싶나? 네가 불편한 게 뭐고, 뭐 고쳤으면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엄마가 바뀌어야 된다 하면 그래, 엄마가 바뀌어야지. 그래, 그럼 엄마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거 같이 가서 네가 상담자한테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 거기 집 주소 거기 알려주시면 제가 갈 그렇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그렇죠. 우리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 상담 끝나고 우리 김재은 부원장한테 그 네네. 문의 전화 받는 친구가 우리 네네. 김재은 부원장이거든요. 김재은 부원장한테 연락하셔서 상담 예약을 하시면 돼요. 네. 방문 상담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 어떻습니까? 오늘 생각에 오늘 상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해야죠. 너무 오랫동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자, 그, 어머님께서 오늘 상담에서 다루려고 하셨던 문제를 다루셨나요? 뭐 다루려고 했는데 못 다룬 문제가 있으면 지금 짧게 말씀을 꺼내보셔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 문제가 제가 손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즘에 들어선 저는 이제 가능하면 하자는 대로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주는 편인데도 일단 말을 시작하면 끝도 없이 그렇게 해서 싸움이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거를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여쭤봤는데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예, 도움이 된것 같아요. 네. 충분히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어머님께서 우리 큰아드님 지적장애가 있고 조울증 있고 강박증이 있는 큰아드님을 어떻게 대해야 좋을지 해서 이 큰아드님 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하셨는데 충분히 이 부분에 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이 기본 원리만 잘 파악하시게 되면 어머니께 한결 수월하게 큰아드님을 대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선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 오늘 상담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자녀 문제, 제가 제일 중점에 두는 게 자녀 키우는 일인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께 실질적인 그런 지혜를 얻게 돼서 방향을 이렇게 조금씩 잡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진짜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방향을 잡고 하시는 게 오늘 작은 아드님 이제 알바 시작했다 그 이야기에서도 그렇듯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그걸 이제 실천을 하시니까 내가 애를 이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하고 상담해서 어머니께서 느끼신 게 있으면 어머니께 실천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변화가 생활에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머님의 큰 강점이죠. 어머니께서 이게 상담을 하더라도 허투루 듣고 마는 게 아니라 하고 나면 그걸 실천하신다는 게큰 강점. 그러면 실천을 하려고 듣는 거죠, 당연히.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께서 참 힘든 여건이었죠. 어머님은 아버님, 남편분하고의 관계도 참 힘들었고, 또 아들님, 아들 셋이 힘들었고, 특히나 이 아들이 지금 장애가 있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이 문제의 원인에 장애 아들이 한50% 되는 것 같고,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았던 이게 한50%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큰 딸도 그렇고 막내 아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이 장애 아들이 어머님한테 버거우셨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부 갈등도, 70%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네요. 하긴, 또이 부부 갈등도 이 장애 아들 때문에 부부 갈등이 더 심해진 측면도 있죠.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부부 갈등은 제가 혼자 감당하면 되는 일인데 아들 문제는 제가 감당하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 인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이큰 아들,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저한테 한번 양평으로 상담을 받으러 그랬으면 좋겠네요. 가보시겠다 하고 하시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료 상담을 저한테 아드님 문제로 아드님을 저한테 유료 상담을 받게 하고 하시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이 공개 상담 제가 볼때 어머님은 저한테 몇 차례 아직도 몇 차례 더 받으셔야 돼요. 보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부부 갈등도 어머님께서 중간중간에 말씀만 하셨지 본격적으로 이 남편분하고 사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본격적으로 아직 못 다뤘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하고 막 이런 거를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힘이 들게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뭘 노력해서 막 관계를 변화시키고 막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네요. 그거는 어머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나는 이제 애들 위해서만 내가 살지. 난 남편은 포기했다. 저 남편에 관해서, 저 인간에 대해서 내가 뭐 상담을 한다는, 공개 상담한다는 것 자체도 나는 하기 싫다. 그 나한테 시간 그런 낭비다. 입장이에요. 그래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뭐안 하셔도 돼요. 그건 어머님 선택이에요. 어머님의 선택이니까 어머니께서 남편하고 문제는 난 이제 포기했다 나는 그더 이상 신경도 안 쓰고 싶다 그러니까 남편 문제 때문에는 공개 상담 안 받겠다 하면 그래 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인가 그래도 개선책이 있다면 한번 개선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는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따님 문제도 그렇고 아드님 문제도 그렇고 큰아들 문제도 다 이렇게 이제 공개 상담으로 한 번씩 다루어 봤지만, 이후에 지나면서 또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신다면 그때 또 공개 상담 신청하셔도 돼요. 네. 공개 상담으로 하셔도 되고, 지금 줌 수업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네. 제줌 질의응답 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후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는, 또는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이줌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꺼내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조만간에 또 이제 양평에 오고 하신다니까 이렇게 양평에 직접 찾아오셔서 대면 상담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네. 편안한 방식으로 아무튼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꺼내는 이유가 이제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오늘이 세 번째 공개 상담을 어머니께서 이제 하신 거기 때문에 이후로 아, 이거 공개 상담 내가 세 번이나 했는데 또 신청해도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마음이 있을까 봐 네. 네, 그또 신청하면 진짜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같기는 제가 드리는 해요. 말은 염치가 괜찮습니다. 없죠. 왜냐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상담이라고 하는 거 이건 한편으로는 어머님께서 도움을 받는 거고 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 어머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님의 이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지 염치 없는 일이 아니고 이건 어머님께서 용기 있는 행동이고 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행동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 하시면은 더또 신청하셔도 돼요. 네, 예예. 우리 딸이, 예예.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베트남 사파라는 데를 여행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형 데리고도 제가 해외를 몇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 가고 막 이런 게 치료한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 딸한테 너 저기 엄마랑 베트남 갈래? 이렇게 하니까 안 간다 그러면서 그 우리 큰아들이나 데리고 잘 걔나 잘 데리고 다 데리고 사 걔나 잘 데리고 살아 뭐 이렇게 했던가? 그러니까 걔하고나 잘 살아. 그런 식으로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익이 맺힌 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요번에, 제가 6월 달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서, 5월 그 마지막 주에 이제 우리 큰아이를 데리고 베트남 사파라는 곳을 갔다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얘가 요즘에 좀 화가 많이 나서, 이 화나는 애를 데리고 갔다가 오는 게 얘한테 도움이 될까? 어쩔까? 거기 베트남 가면 이제 그 사파라는 곳이 경치가 아름답고 그 마사지 같은 거뭐 이런 것도 좋다고 그래서. 이거는 큰아드님한테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어떤가요? 본인한테 물어보셨나요? 얘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대만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얘 데리고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온천을 가자 또 온천 가자 그래서 온천 있는 호텔을 찾아서 그 비싼 호텔인데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온천이 딸린 호텔이 있어요. 고급 호텔이 그러니까 좋은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 이왕 갈 거는 온양온천 가자 그랬는데 온양온천 거기 가서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하다고 이제 좋은 호텔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다 오는데도 조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천 가자 그래서 온천을 했더니 그렇게 힘들었고 예전에 또 제주도 갈 때에도 수영장 있는 호텔을 잡아서 가자 그래서 수영장 있는 호텔을 잡아서 멀리 이렇게 공항에서 멀리 잡아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도 못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얘 말을 따라주면은 결과가 이렇게 드린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별로 안 나고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런드를 때는 100%안 따라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들을 때 온양온천 가자 하는 거를 부산 데려가 놓으니까 지는 갈 때부터도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갔을 것 같고, 요번에도 베트남 사파 가자, 이 어머님께서 사파 가자는데 아드님은 대만 가자 하는데 어머니께 부득불 베트남 사파로 가면은 출발하면서 또 입이 튀어나와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아, 아드님이 대만 그래요? 가자면 대만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머니 베트남 사파를 어머니께서 가시고 싶으면 아드님하고 관계없이 어머니 혼자 가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둘째 아들하고 가시든지 큰 딸은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빼고 이제 이런 거죠. 여행을 하는데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지 돼요. 어머니께서 내가 구경하고 싶은데 가겠다 하면 네. 다들 안 간다면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큰아들 때문에 가겠다 하면 큰아들이 원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큰아들이 대만 가자면 대만 가셔야 돼요. 코스도 지보고 짜라 해야 돼요. 어머니께 짜시면 안 되고. 아, 네. 지보고, 근데 제가 볼때짤 능력이 큰아들이 안 되는데. 능력 충분히 돼요. 그 정도 지능이면 코스 충분히 짜요. 지보고 짜라 하면. 그런 기회를 안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 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해서 충분히 코스 짜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제가 볼때 이왕 여행을 가실 거면 큰아드님을 위해서 여행 가실 거면 큰아드님 보고 선택하라 해야 되고 큰아드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셔야 되고 어머님이 여행 가고 싶어서 가시는 거면 큰아드님 보고 이번엔 나 혼자 갔다 올게 하고 어머님 혼자 갔다 오셔야 되고 아, 네.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중간에 그 지금 이제 게임 중독 때문에 2년 동안 그래 게임만 하던 애가 아들이 작은 아들이 이제 알바도 다니기 시작했다는데 이 작은 아들은 저한테 공개 상담을 신청할 의향이 있다. 네, 할까 전화가 할래 그랬더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왔어요. 그러면 공개 상담 신청하라 해서 신청하라 하셔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다음에 또 공개 상담 받으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신청하셔서 또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이고요. 자, 그래 이제 오늘 상담을 이렇게 마치려 하는데 아까 제가 소감 여쭤봤었는데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 조금 달리해서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아까 오늘 이 상담하기 전에 어머님 마음하고 지금 네. 어머님 마음을 놓고 비교해서 말씀하시자면 어떤가요? 좀 가슴이 좀 시원해지고, 네. 그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아, 내가 뭘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거, 우리 큰아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깨달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을 알게 된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진작 어릴 때부터 조금 애들 어릴 때좀 선생님을 좀 알았으면 조금 다르게 키웠을 텐데.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선생님을 알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이제라도 이제 이렇게 달리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해 나가시면 충분히 노후에 자제분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실 수 있고 또 자제분들 뒷받침도 잘 해주실 수 있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어머님하고 오늘 상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공개 상담인데 제 느낌에 어머님의 처음 상담할 때, 두 번째 상담할 때 비해서 오늘 상담할 때가 어머님이 전에보다 훨씬 더 차분하시고요. 말씀도 네. 차분하게 하시고 마음이 그때보다 그래도 훨씬 편해지신 것 같다. 는 느낌이고 어쩌면 이제 공개 상담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다 보니까 공개 상담에 좀 적응이 돼서도 그러시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훨씬 더 차분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해서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무튼 이 뭔가 지금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오늘 이또 이렇게 상담에서의 어머님의 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느낌이 훨씬 더 좋아서, 하여튼 저도 편안하게 오늘 상담을 잘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하여튼 어머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 상담에 신청해 주시고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편안하게 계셔요. 가세요. 예.